흰색 스컬이 묘지를 꾸밀 때 만들어줄 수 있는 최대 등급이 되고요. 빨간색 스컬은 만약에 빨간색 스컬이 두 개가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묘비를 이제 3점짜리 묘비를 세워주면 이제 1점밖에 적용이 안 돼요. 묘지로 가서 한번 설명해드리죠. 이 묘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. 이 묘지에 보면 제가 묘비를 세워놨는데 묘지 울타리랑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.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레드 스컬 하나짜리라서 점수가 나오진 못하는 거예요. 흰색 스컬이 없으니까. 그 다른 스컬 보여드리면 이 친구 한번 보여드릴까? 얘는 이제 흰색 스컬이 두 개가 있죠. 그래서 총 4점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빨간색 스컬이 이제 마이너스 효과를 받으니까 이 두 개는 이제 날아가는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. 얘도 꺼내야겠어요. 얘도 꺼내고 이 친구는 제가 이제 묘를 좀 이제 손을 본 거고요. 이 친구도 4점이 얘는 최대 점수. 다른 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또 5점짜리. 자, 이런 친구들. 이런 친구는 제가 이제 손질을 잘해가지고 이제 5점짜리죠. 최대 5점이라서 5점까지 이렇게 묘비를 설치해 줄 수 있고요. 이런 개념입니다. 개념이. 그 다음에 이런.